안녕하세요. 자, 아, 네. 오늘 아, 반갑습니다. 야키소바 씨. 오늘 연애 고사는 지금 멤버로 할 거고요. 사실 연애 고수들만 모였다. 다 연애 일가견이 있네. 아니, 중요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섭긴 하네. 여기 있는 사람들 연애의 길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연애 횟수 다 모으면은 한 6000번 될 걸요? 연애 횟수 다 곱하면 0이 됨. 내가 없어서. 헉. 헉. 2000번 이래버리네. 하루에 10명씩 돌려 사귀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 누나가 최근에 한 번. 뭔 개소리야! 나 최근에 아무것도 없었어. 최근에 야끼소바 한 번.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 없는 척 맨날 뒷결하면서. 뭘 없는 척이야, 너는? 와, 진짜 지나요, 그냥 뒤에서 만나는 거. 무섭다고. 넌 진짜 하나. 믿는 것 같아서 무섭다고. 카톡으로 뭐 갈겼냐고 물어보지 말자냐. 아 맞아, 중력이는 저 새끼 진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키스 갈겼냐 물어봤지 당연히. 아니 근데 아버님 쟤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는 왔음? 얘랑 머싸도 왔는데 머싸도 물어보지 않았음? 어? 어? 갈겼어 그래서? 머싸야 그런 거 물어보고 민폐야 진짜. 야 그런 거 왜 물어봐. 알아 하겠지. 그래, 알아서 잘 했겠지. 알아 뭐라지 둘이 초막날이 겹치는 것만 봐도 한 게 없는데. 박근석이니 연애를 하던 키스를 하던 뭘 하던 알아 하겠지. 말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왜 본인 입술만 기억하고 있죠? 캐릭터들 너무 귀여워. 뭘? 말이 이상하죠? 뭔가 묘한 기류가 살짝 흐르는 거 같아. 아구 이뻐 감당 가능하겠어 이렇게 단체로 부른 거? 그래서 다섯 명 불렀잖아.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해. 이럴 거 알고 불렀잖아. 아니 담당자 이럴 거 같아서 핑맨 안 불렀지. 네? 아니야 근데 핑맨이 오면은 여기서 찐핑맨 찐템 부를 수도 있어. 아 잠깐만 이 새끼들 작전이었어. 이거 도네이션 받기 위한 작전이었어 이거. 핑맨이 여기 없어야지 핑맨이 방송에 이제 가고 이제 또 핑맨의 반응으로 아고 이뻐한테 가고 이거 작전이었어. 아니지, 저는, 아니요, 당했다. 저는 이제 그 당했어. 여기 와서 여자를 잘 아는 척 하는 게 꼴뵈기 싫어서 안 불렀을 뿐이에요. 아마다 동작 그만. 어디 밑장 빼기요. 여자랑.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꼴뵈기 싫음에 이미 넘어가셨잖아요. 아 제가 언제 넘어갔어요? 둘이 너무 가까워. 소설 속에서만 그런 거지. 휴 똑똑 이뻐 누나 똑똑. 아 왜 저래. 아, 벌써 어지럽네. 이뻐요 이뻐요 입술이 너무 가까워. 아 닥쳐. 우리 꼴떡 이뻐. 닥쳐 승철. 아 왜 저래. 아니면은 핑맨 형이 다른 여자한테 하는 그 연애 고사 그런 거 그 보여가지고 오늘 안 부른 건가? 저를 까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연애 내용입니다. 아니잖아요. 깐 게 아니에요. 아니 컨텐츠도 연애 고사네. 그러니까 연애 고사라서 연애에 대해서 얘기 중이었어요. 최근 연애에 대해서 많이 대단한가 봐. 아 그러면 이 엇결은 일단 지금 노가리 이 정도 했으니까 됐고. 엇결이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엇결이라니. 아니 주제 하나 던져주게. 지금 어쨌든 연애 고사 아직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 전에 약간 좀 아구이뽀님이 있으니까 약간 토크. 약간 토크 컨텐츠 하나 하자. 나쁘지 않지. 약간 핑맨이랑 아구님이랑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네. 아구님의 약간 이상형 뭐 네.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같아. 와 이거 이런 질문 저 한 다섯 번째 듣는 것 같아요. 형 근데 근데 방금 찾아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아가씨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예라고 했거든요. 그럼 네. 일단 아무 사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네요. 이뻐씨 어떻게 된 거죠? 뭔 소리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함정에 빠진 거죠? 저 맞잖아요. 저 방금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는데 오케이 그걸 받아들이겠다. 원래는 아무 사이지만 아니지 가정을 아니지. 받아들이겠다 진짜, 이거잖아요. 진짜 아무 사이가 아니 근데 아니지. 둘이 손도 잡았더만 손 잡으면 사귀는 거 아님? 안 잡았어. 팔짱 낀 거지. 손만 잡고 자게? 아니 팔짱이면 100%지 장난하나. 그거는 팔짱이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님? 근데 벌칙인데 왜 얼굴은 웃고 계셨죠? 아, 근데 벌칙인데 서로 기분이 좋으면 뭐 벌칙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아니 기분이 별로였어요? 좋지 않았어요. 저 죄송한데 네? 아니 이거 핑맨 씨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요? 핑맨의 손은 별로다. 빛나라 지식의 별. 이상형이 뭔데 얘기해보세요. 딱 두 글자로 설명되지 않나? 혹시 검었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유도 질문 말고 진짜 한번 궁금해서.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어?
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요? 그거면 되나요? 진짜 우와. 확실해요? 네. 일단 얼굴이 크겠네요. 약간 뇌가 커야 되니까. 아, 그게 머리 크기에 비례하나요? 그게 뭐 개소리죠? 아, 아니 뭐 몽타주 그리세요? 제발 그거 뭐죠? 아가씨. 머리 크기에 비례하나요? 어, 잠깐만 이거 황인준인데? 네? 황인준인가? 근데 인준이 요번에 머리 자르지 않음? 맞음, 머리 잘랐음. 머리 잘라서 좀 사람됨. 어? 어? 그전에는 그러면 무슨 그럼 아니, 그전에 아니. 뭐였다는 거죠? 왜 짐승이었나요 그전에? 저도 그쪽 볼 때 인간으로 안 봐요. 뭘로 어딜 웬 마 어딜 웬 마수 새끼가 우리 형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봐주고 있었더니 뭐 어쩌고 저쩌요? 여기 죄송한데요. 그 당신 머리 넘길 때마다 그 쓰레바지에 담아야 될 것 같다고요. 저보다 이뻤어요. 역병 마귀 새끼야. 아니 근데 아가씨 많이 개시화돼. 어떻게 저보다 예뻐요? 죄송한데. 그런 이뻐요. 사람은 없어요, 아가씨. 이뻐요, 양치 양치하고. 아, 뭐 이뻐. 나보다 이쁜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몰라. 없어요. 아니 개보다 예. 준혁아. 예,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누군가랑 네. 이렇게 우결각에 잡혔는데 내가 그러면 뭐야 진짜 억결이야 아니면 진짜 진결이야 이러고 물어보면 대답하니? 저 일단은 그거 그 전에 당사자분 보고 일단 바로 일단 사기자부터 갈긴 다음에 그뒤 이제 결정되면 알려주겠다 하죠.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예? 어쩐지 어쩐지. 원래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 거야. 너무 솔직해. 너는 좀 아니 감정에 충실해야지. 어? 아니지 좀 숨길 줄도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숨기고 있다? 지금 코로나도 그래서 숨기네. 그래도 지금 밀당중이다? 말이 또 왜 그렇게 되지? 말이 또 왜 그렇게 되지? 이뻐야 너무 밀당하는 건 재미없어. 왜 저래? 저거 빅맨 상대모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벌려 야키소바 비행기 들어간다. 지금 왜 좀 아 나도 안 똑같은데 아건님 그 와중에 와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뭐 하세요 아건님. 근데 나는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아가씨가 저래놓고 그림 잘 그리는 줄 안다는 게 제일 열받아. 잘 그리는 줄 아니 진짜로 본인이 잘 그리는 야 내가 언제 잘 그린다 내가 자기도 못 그리는 거 나도 못 그리는 거 알아. 이봐 나도 안다고 괜찮은 척 어? 어? 내가 언제 미술학원 다녀서 확실히 느낌이 있어. 그래 여기도 그림자 막 이러면서 존나 그렸었는데 옛날에. 아 뭔지 심리검사 이상형이 똑똑하고 그냥 말 잘 통하면 되는 거예요? 외모는 어떻든 상관이 없나요? 외모는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저. 그럼 종족은요? 헉? 예? 예? 헉? 시리 어떠세요? 시리가 굉장히 말이 잘 통하거든요? 이게 또라이예요 혹시? 아니 맞잖아요. 저랑 그래도 그 물리적인 그 터치는 있어야 되다. 그래서 그랬구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팔짱을 낀 터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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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차차 확인 아하. 아니 실이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플라토닉 러브잖아 그거는. 그쵸 실이랑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분과는 이미 대화를 돌면 너랑은 이루어질 수 있어. 아주 물리적인 닥터 예. 너랑도 물리적인 터치할 수 있어. 주먹으로 방송 끝나고 집에 갈 거야? 아. 나도 원치 않아요. 나랑 여기서만 먹지 않을래? 왜 저래? 난 약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어? 있냐니까 이거 난 사실 다섯 명만 그렇게... 불렀는데도 이 모양 있네. 심지어 제일 악질은 뺐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사실. 어떻게? 이뻐 누나가 하는 건 마음대로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어? 뭘 알려줘? 진실? 그래, 여기 도련님들 대기 중인데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막 속이고 하는 거 진짜 잘못된 행동이긴 해.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뻐야 어? 아 그럼 핑맨 형이 알려줘야 되는 아 뭐 계속 뭐 아무 일 없어요 저희. 조만간 이제 검은 화면으로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어플에서 방송 킬 듯 친한 친구 사이. 근데 이왕 결혼할 거면 이번 연도 해주라. 아 왜 저러니 진짜로. 근데 진짜 나중에 정모 이포님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아 이게 나중에 결혼하면은 같이 가기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약속했거든요. 괜찮아요. 아, 애들을 나중에 저희 꿈이 같이 가기로 정모하면 여자친구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삼겹살 아 근데 내 마이크 안 들리나요? 저도 괜찮다고 했는데 막 여자친구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이크 꺼져 있어요 혹시?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해라. 야 이거 마시면 너 내 여자친구도 트위치 시청자들은 다 들어라. 오늘부터 하고 이쁘는 내 여자친구다.
이쁘님이 근데 몇 살이죠? 핑맨이랑 동갑이에요. 아 핑맨이랑 동갑이었어? 와, 이거는 뭐 원래 빌드업이 뭔줄 알아? 친구 상태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는 게 최상의 빌드업이야 진짜. 뭐 해봤니 너는? 해보고서 얘기하는 거지. 애니에서 봤어. 나 그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런 마스터 이런 마스터. 여기서 제일 연애 구수가 누구야? 조심스럽게 오씨를 추천해봅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가려져서 있지 악어님이 진짜 판무파탈이야. 내가 뭐씨 내가 연애를 얼마 하지도 않았구만 개지랄이여 이 새끼. 한 달에 한 명씩 가라 진짜. 어? 내가? 개소리하고 있네 씨. 어? 억울해 죽겠구만 연애 많이 못한 것도. 한 달은 사귄 걸로 안 친다면서요. 뭐 개소리야. 그런 말을 1도 0.0.1%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네가 그런 사상 가지고 있겠지. 근데 아가씨 너무 당황하면은 또 진짜 같아. 알지? 어. 니들 때문에 내가 방관했다가 청담 탐캐치라고 개지랄한 걸 내비뒀다가 어? 청담 탐캐치는 뭐야? 자, 모르겠어요. 저 새끼들 자꾸 청담 탐캐치 받아줬더니 탐캐치 뭐예요? 바로 그냥 살짝. 근데 요즘에 핑맨이랑 아구이뿐이랑 뭐 컨텐츠 같이 한 거 있어? 벚꽃 약속했고 야끼소바 약속했고. 아 술 먹은 뒤로 없어. 술 먹은 술 언제 먹었었어요? 술을 왜요? 저번 주 금요일. 아 근데 이거 궁금하다. 아 저번 주 금요일 술 먹방 이후에 술 먹방 이후에 누가 마지막으로 카톡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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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까지 얘기는 해야 되나요? 아 그 여기 사생활은 여기서 네. 넘깁시다. 그... 아, 방송이잖아요. 아니요 그 예 열렸디. 아니 제 아니 근데 제가 미안하다 보냈어요. 제가 좀 예 미안하다 했더니 뭐라 왜 했나요? 무슨 일이 아니야. 있었길래 그날 왜 미안할 일이 있었어? 제가 좀 그러니까. 주정 부려가지고 주정을 이뻐요 나도 즐거웠어. 아 왜 저래 뭐가 즐거워 미친놈아 네 머릿속에서 대체 무슨 그림 그려져 있는 거야. 아 순찰 먼저 부럽다. 술 먹방이 즐거웠다고. 그냥 주어를 넣어줘. 아 저 친구가 주어를 좀 잘 못 넣어서. 오빠 나도 실수한 거라 생각 안 해. 왜 저래? 술 먹방. 주어를 그 전에. 아니 순철아. 찬영아 주어를... 들어야 될 말을 너한테 드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아 진짜 부담스러워 진짜 너 지금 멘트 같냐. 아 근데 같냐? 실수한 거랑 생각 안 해 이거 멘트 너무 씨발. 아니 주어라 주어를 그 전에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설... 아니 요즘에 쟤 왜 저렇게 띵따에 저렇게 이입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 새끼 요즘 미연씨 많이 해서 그럼. 맞아 요즘... 저 새끼 요즘 방송에서 띵따 미연씨 많이 하면 지금 난 재밌는데. 아 그래서 벚꽃 볼 거야 둘이? 왔네. 그것도 근데 확실치 않아. 아 한 명이 추진하면 보러 가는 거지. 와 근데 아니, 그거 근데... 진짜 안 하면 시청자 기만이야! 그니까 우리가 시청자니까! 아 씨발 저렇게 막아 왜 저렇게 막아.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이쁘구나. 저렇게 났어 미친 새끼야. 혹시 내가 카메라맨 해도 되나? 아니 씨발 누구 취업게. 아니 준호아 네가 왜 따라가. 아니 거기 왜 따라가 형이. 아 그 카메라맨은 필요할 거 아니야. 아 씨발 눈치가 없네. 안돼 형 그 차라리 그냥 끝나면서 그 벚꽃 그 야방 끝나면 소원권 써야 돼.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있게 해주세요 딱. 어? 뭐라는 거야. 아버님 응? 특별히 오늘 여기서 약속하죠. 핑맨 형 방송 며칠 빼주기로. 왜? 아 뭔 소리야. 저것 때문에? 우리 벚꽃 보러 간다 빼주자. 일요일이라도 빼줄 수 있다고. 안돼 방송이 중요하지. 일요일은 해버리. 아니야 미안 미안 메인인데. 아 그래도 서른 되기 전에는 뭐 결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케이 일요일날 국민형 방송 일요일날 국민형 방송 빼줄게. 그 대신 확실하게 해. 아니 인준아 아, 그건 안 되지. 아니 인준아 내가 그러잖아. 아니야 네가 그래. 뭔데 일요일을 빼. 아니 일요일은 아니지 병신아. 네가 뭔데. 아 네가 뭔데. 그럼 동민이 형 어? 아니 그래도 아 저 새끼 삐졌다. 어디 갔어 개 삐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갔음? 빨리 들어와. 뭘 삐진 건 대체? 어 장난쳤어. 선 넘은 건 맞잖아. 뭐 있어요? 그래도 육아 방금 진짜 공감이 안 돼. 나도 그런 일 생기면 좀 빼줘. 일요일이고 뭐고. 이 새끼 너가 아니지. 아니 중력형. 어. 중력형이 저런 상황이야. 일요일날 꼭 일요일날 벚꽃 약속이 잡혔어. 난 그래도 했는데? 안 갔는데? 에 어? 인생이 먼저지. 일요일 방송이 먼저지. 그래 어, 굳이 네, 월화수목 금토가 있는데 벚꽃을 얼마나 그럼, 처 오랫동안 보려고 일요일을 빼려고 해. 그래.
그 아직 본다고 안 해. 얼마나 넘쳐나길래? 아직 날짜 안 잡혔. 아직. 근데 안 벚꽃 안 이래도 안다 안 지는 거 아니야? 아직 벚꽃 안 편. 어 보고 있었네 언제 피나. 벚꽃이 아직 안 폈구나. 안 했어. 이뻐 딱 말해 줄게. 했어. 어? 우리 찬우 형은 먼저 이날 보자고 하는 거 좋아해. 아니 닥쳐. 나 너무 약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승민 형 리드 당하는 컨셉이. 우리 찬우 형은요. 화장품 잡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연애고사를 하겠다고요? 근데? 내 말. 그러니까 나도 이게 사실... 이게 말인가 싶었어. 아니 근데 연애고사 할만해. 각자 근데 마지막 연애 언제신가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도 문 앞에 50명의 여성분들이 한창이시네. 맞아요. 머싸 항상 그 하루마다 바빠지면서 하셨기 때문에 번호표 뽑고 예비 2번 들어오세요 하고. 저 같은 경우에 한 37년 전에 네, 그때쯤에 했습니다. 37년 와이. 전이면 너 태어나기도 이번 생이 안 됐다는 거죠. 너 몇 살이야 도대체? 37년 전이면 중력이는? 너는 넌 마지막 아 묻지 마세요. 아, 내 중력형 아 자존심이 있지. 묻지 마세요. 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중력형만큼 아름다운 스토리도 없어. 저는 진짜 뜨겁게 연애를 합니다. 에? 너 얼마나 아물어야 되는 거야? 너 좀 뜨겁게 만들어주고 어 데이트를 팔팔 끊는 그 뚝배기 김치우동을 먹으러. 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김치우동 때문에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심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마마 그러 갈까 이러면은 김치우동 어떤데 이런 거 하면은 그럼 왜 물어본 거예요, 슈발? 싫으면 싫다 얘기하던가. 먹고 싶게 얘기해. 근데 조아 그 싫다고 너한텐 직접 얘기 안 했잖아. 너 싫었는데. 영준씨 저지 그 마음이 상처가 안 함으로 생각하구만. 아 근데 난 중력형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지. 영준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오래되셨네. 저도 한 3년 됐는데. 뭔 소리야? 또 씨발 억까. 어떻게 또 억까한다? 아유 방송 시작하고서 연애를 안 했어요 일하느라. 방송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3년? 3년? 어 내가... 그래도 얼마 안 됐네. 3년. 방송한지 트위치로 처음 맞아요. 하게 된 건가? 그쵸 유튜브 트위치 전 좀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뽀로나 제일 먼저 안기 킹맨 형이긴 하지 않나? 어 설마 늪지대 중에 아니지 늪지대 중에서 제일 먼저 안 거는 만득이지 않나? 나야? 어 너일걸? 또 너야? 아 그러네 나네. 나 롤 같이 했음. 아 근데 만득이가 지도세도 모르게 항상 침묵하고 다닌다니까 냐 아가씨. 아니 뭔 소리야. 와 진짜 침묵 좋죠. 그래서 그 아버님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신가요? 저 한 2년 된 거 같은데. 저는 근데 생각보다 따끈따끈합니다. 네 저는 이제가 1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따끈따끈합니다. 이건 김치우동이네요. 약간 태양의 손이네요. 왜 그러세요 김치우동 보고. 그래도 저쪽은 좀 이제 거짓말하고 막 그 좀 이제 사람들을 속이려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헉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누구죠? 뭐라는 거예요? 누구죠? 누구를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뽀협 하나요? 뽀협? 아니요 얘기 못하죠. 얘기 안 해요. 아니 왜 땔감을 줘가지고 타올랐더니 갑자기 불을 꺼버리네. 씨발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아니 왜 내가 몰랐는데 자꾸 타오르는 거야? 앞글자만 얘기할까? 앞글자만. 땔감을 주셨잖아요. 앞글자만 얘기해 볼까? 아니야. 악! 아니야. 아 그 사람 거기. 아니 아로 시작한 사람 누가 있지? 아니 근데 아니야. 어? 아 이거 뭐야? 뭐야? 아니 뭐야?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 소신발언 한번 시원한 방법이죠. 소신발언 때리세요. 저희 앞으로 안 쳐드릴게요. 1년 후쯤에 누구한테 이제 고백을 밝혔다가 차였어요. 어 누구죠? 그거는 말 못하죠. 방송 중에 갈겼다며 그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송 중에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혼자 좋아하다가 이제. 고백 갈겼다가 차였어요. 혹시 그때도 그 녀석이었나요? 그 녀석은 누구예요? 그 당신 말하는 그 녀석은 누구예요? 1년 전에 팀매형 뭐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친구랑은 이제 혹시 우리와 관련된 사람인가요? 아 아니에요. 마지막 고개, 20고개 시작. 나 왠지 알 것 같아. 나 왠지 알 것 같아서 여기 세 글자 나. 하지 말라고. 혹시 저와 연관이 있나요? 거주 중인가요? 혹시 노를 좋아하나요? 혹시 저와 연관이 있나요? 혹시 프로게이머인가요? 아 이 새끼는 복제한다! 자 이제 9시 됐습니다. 시작하죠 연애고사.